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 연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 내 유망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최근 발표된 미국 3월 제조업 PMI가 기준점 50을 상회한 50.3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7개월 만에 기준점 50을 넘은 것이며 시장 예상치 48.1을 크게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였고 글로벌 증시 역시 최고치 수준에서 하락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성장주들이 포진한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들이 포진한 코스피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대적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는 삼성전자 1분기 잠수 실적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 정책 그리고 공급 조절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지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양호한 경제지표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수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 수익률에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5월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에 근거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코스피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한국전력의 실적을 제외할 경우 전체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분기 절대적 이익 성장 업종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최근 한 달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내 대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업종에는 반도체, IT 부품, 화장품, 음식료, 레저 그리고 운송 업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반도체와 화장품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종목이 많아 그 외 업종에서 대표적인 실적 호전 종목을 선별해 신규 투자하신다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음식료 업종 대표 종목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33.2% 증가한 3,369억 원인데요. 최근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컨센서스 대비 5% 이상 높은 3,5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전된 1분기 실적은 그동안 가격 인상을 주도했었던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재료 대비가 안정되고 있고 여기에 지난해 가격 인상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 저항성이 약화되었으며 외식 물가 상승에 따라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공식품 판매 물량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사업 이외 바이오 사업에서도 주요 아미노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재 PER 9배 수준으로 저평가된 주가 수준도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지노 대표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1분기 예상 영업이 컨센서스는 371억 원이지만 최근 증권사에서는 500억 원까지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은 1월에는 일본인 방문객 증가에 기인했고 그리고 2월에는 중국인 방문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월 중국인 방문객은 34만 명으로 코로나 발발 이후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종대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리조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최종 허가해 올해 하반기에는 파라다이스 리조트 카지노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쟁 구조 심화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파라다이스가 코스피로 이전되었을 때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줄어들고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수급 개선에 따른 주가 흐름도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678억 원으로 최근 1개월 내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삼성전기 주력 제품인 MLCC 업황이 바닥을 지나 회복되고 있고 갤럭시 S24 판매 호조로 카메라 모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중으로 향후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아직은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AI 모멘텀도 하반기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엔화 강세 전환 시 상대적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알아봤는데요. CJ제일제당과 파라다이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